참사 책임지고 도정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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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복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책사에 가 있는 도종환 의원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논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도 의원이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를 재촉구한 데 대해 더 이상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중대한 비극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하차도 참사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오송 참사 관련하여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지역 현역 의원 신분인 국회의원이 다시 말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일체일탈식 자기 부정을 일삼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한 사람으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그동안 도대체 현역 지역의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입니까? 막대한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급여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수혜 대비 대책을 충청북도나 청주시와 언제 어떻게 관련 대책 협의를 했고 또 어떠한 관련 예방활동을 했는지 참사지역 오송을 포함한 지역 주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도종환 의원은 더 이상 시민단체나 공무원 노조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선동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 중대한 비극을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 위원장은 도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수해 대책을 위해 충북도 청주시와 한 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는지 지역주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중대한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 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